네. 이목상. 여기 비로소는 땅. 전시는 내일 10월 21일부터 내년 3월 12일까지 전시가 열립니다. 1950년생. 72세. 얼굴 아침 산넘산 캔버스에 흙, 먹, 아크릴. 맨 위에 형상 새가 있고요. 사람. 과 땅과 함께 사는 존재라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이 공개했다는 것은 바로 땅이 공개를 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든 땅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하다가 땅을 서성을 뜯겨요. 당연히 그러다가 땅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벽에 걸으면 이루어지는 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땅의 합과 벽등이 작업을 한 다음에 석고를 떠서 석고를 부어서 땅의 모양이 반대로 지키지 않겠어요? 거기에 종이를 찍어서 그 종이를 떼내면 본래의 모습이 나오겠죠? 거기에 채색을 해서 땅의 표면을 표면이 내부까지 다 안 되는 얘기니까, 땅을 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어요. 아까 들어오면서 보신 2층에 흙상 맞은편에 있는 얼굴이 있었죠. 그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흙물을 계속 보고가지고, 칠해가지고, 흙의 느낌을 이제 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흙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흙이, 흙을 성공적으로 꺼내서 세웠다. 흙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그건 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하이 어떻게 하면 진짜 흙을 세울 수 있을까? 떠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하여튼, 저의, 뭐랄까, 고투가 시작됐달까?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흙을 떠내지 않고도 찍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물질로 발라서 떼내니까 흙이 그대로 묻어서 나와가지고 저런 형상이 생깁니다. 보시는 여기 이제 논이잖아요. 논의 벽포기 보이세요? 벽포기가 보이고 벽포기에 원래 흙이 나머지 이제 근데 이제 벽포기 상당히 많은 양이죠. 간혹 수채 나무에 걸린다. 연도가 있습니다. 2000년대, 2009년, 2012년. 2000년대, 2014년에서 2022년. 네. 단순히 그림? 드로잉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이 빼곡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7년 진동으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름만의 작가 노트. 7전시실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80년대 우리에게 많이 눈에 익은 해화 작품들.
최근 흙. 2014년. 네, 안녕하세요. 네. 너는 누구? 기분이 진짜 좋아요.